한국 테니스의 희망 정현이 US 오픈 1라운드에서 승리해 한국 선수로는 7년 만에 메이저 대회 승리를 거뒀습니다. 다음 상대는 최근 여자친구의 외도로 맘고생이 심했던 프랑스 오픈 우승자 바브링카입니다. 정일동 기자입니다. 세계 랭킹 69위 정현이 이영택 이후 7년 만에 한국 테니스의 쾌거를 이뤘습니다. US 오픈 첫 경기에서 세계 95위 호주의 더거스를 3대0으로 꺾고 감격의 메이저 대회 승리를 따냈습니다. 상대 선수가 서브가 일단 좋은 걸 알고 있기에 좀 리턴을 집중적으로 연습하고 패싱타 연습을 집중적으로 한 게 오늘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 상대는 정현보다 11살 많은 스위스의 베테랑 바브링카. 올해 프랑스 오픈 우승 때 분홍색 체크반 바지를 입고 뛰는 등 구설에 많이 오른 선수입니다. 지난 4월 이혼한 바브링카는 11살 어린 크로아티아의 테니스 스타와 교제 중인데 지난달 경기 도중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세계 랭킹 5위 바브링카는 객관적 실력에선 정현을 압도합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맞서야 합니다. 탑애들한테는 수비 위주로 해서는 이기질 못해요. 모험을 할 필요가 좀 있거든요. 세컨드 서브 조금 더 강하게 놓고. 흥미로운 두 선수의 대결은 모레 펼쳐집니다. 채널A 뉴스 정일동입니다.